네, 썬데이 유턴 파트 2 왔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G6. G6입니다. 줌이죠. 자, 저희 지금 연결을 캐빈에서 했어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캐빈의 사운드를 그대로 들려드리고 있는데, 저희 프리셋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얘를 그냥, MT에 말고 여기에서 그냥 다 지워 볼게요. 딜리트 이펙터에서 다 지워. 다 지워, 그냥. 우와. 지금 완전 다 지웠습니다. 치워요. 예. 그 다음에 저장. 그럼 바이패스예요, 지금. 바이패스가 돼 있죠? 예. 네, 그럼. 진짜 바이패스네. 아무것도 없는. 그냥 생 캐비넷 사운드예요, 지금 이거는. 근데 사운드가 되게 좋은데요? 왜? 그러니까요. 왜지? 여기 컨버터가 좋은가 봐요. 아, 그런가 봐요. 네, 아, 좋네요. 자, 여기에서 애드 이펙터를 갈게요. 그래서 탭 하면은 여기에서, 일단 드라이브. 드라이브를 먼저 갈까볼까요? TS 저 말고. EP, RC 부스트, 골드 드라이브, 많다. 레드 레드 크런치. 크런치 한번 가보시죠. 네. 좋다. 다이나믹 드라이브는 뭐야? 레드 크런치 괜찮아. 좋은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레드 크런치 크런치 됐어요. 생기네. 자, 그 다음에 앰프 헤드 가볼까요? 앰프 헤드 좋죠. 네. 지금 우리가 마샬 쪽으로 가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요? 네. 오렌지? 오렌지 렉티파이어 오렌지 120? 120. 오케이. 너무 살벌하다. 매칠리스. 마샬 너무 살벌하다. 그러면 이거 해서 예. 1곡으로 가서 마샬 나가서 네. 마샬에서요 이거를 오케이. 네 게인을 좀 줄입시다. 예. 트래블도 좀 줄이고 미들도 좀 줄이고 예. 됐다. 굿. 그리고 하고 다시 이쪽으로 애드 애드 이펙터 이펙트에서 가서 이제 뭘 모듈레일 해볼까요? 저 코러스를 한번 걸어볼까요? 코러스 모듈레이션 에서 코러스 예. 네 예, 5% 걸었고 코러스로 또 갔고 그다음엔 딜레이 딜레이 예. 잠깐만요. 코러스 됐죠? 예. 그다음에 탭 다시 그래서 들어가서 딜레이. 딜레이. 그냥 아날로그 딜레이. 오케이. 우와, 예. 노이즈 리덕션 하나 넣을까요? 그렇죠. 괜찮아. 네. 예. 다이나믹 다이나믹에 게이지. 노이즈 게이트. 괜찮다. 노이즈 게이트 들어왔어요. 잠깐만요. 나가 노이즈 게이트가 백. 아, 오케이 오케이 하고 하고. 노이즈 게이트로 들어가서 서. 오케이. 됐다. 좋네요. 오케이. 네. 됐습니다. 자. 저이 정도는 괜찮은 것 괜찮을 것 같은데요? 같은데요? 자, 그리고 얘를 키고 코러스 딜레이 노이즈 뮤직 에이트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각자 이펙터가 지정이 됐죠. 예. 딜레이를 좀 더 해볼까요? 좀 넣어야 되겠군. 네. 됐다. 오케이. 오, 좋습니다. 이거 딜레이 끄면 안 먹고 키면 네. 굿. 오.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네요. 네. 그리고 저장 누르시면 우리가 했던 저장. 대로 근데 어차피 저장 누를까요? 어차피 이거 그거 하면 되니까요. 네. 세이브 하면 저희가 만든 게 21번에 네 저장이 F21?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는 지금 시간이 없고 해서 지금 네. 급박하게 만든 건데 여러분들 이렇게 신중하게 고르셔가지고 이게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고르셔서 자기가 맞는 취향에 따라서 그렇죠. 네, 사운드를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패치 보드하면 저 20일에 페노 할렌 여기에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 거니까 예. 패치 내렸다가 올려. 뭔가 이 이름하고 잘 어울리는 사운드야. 되는 것 같아요. 원래 프리셋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네. 자, 네 그러면은 이걸로 지금 루퍼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여기에서 루퍼로 올라가면요. 우와. 네, 여기에 이제 여기에 바로 터치로도 가능하고. 페달로도 가능해요. 레코드 스탑 예, 다 나와 있죠. 클리어. 네, 다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루퍼 세팅으로 들어가면요. 네. 루퍼 모드가 모노 스테레오도 되어 있고요. 네. 스탑 모드가 뭐 페이드 아웃으로도 스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루퍼 포지션이 이제 포스트 이펙트가 프리 이펙트가 있잖아요. 네. 네, 그냥 포스트 이펙트를 할게요. 예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자 그러면 레코드를 시작을 하면 앞에 카운터 네 박자가 먼저 들어가는데요. 플레이 위드 리듬으로 가면요 16비트로 되어 있죠. 네. 이쪽으로 터치를 하면요 비트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러면 8비트로 한번 가볼게요. 네. 오케이 오케이 이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레코드를 누를게요. 그럼 앞에 네 번의 카운트가 시작돼요. 머신은 따로 꺼줘야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다 올 클리어 하시려면 그냥 얘 한 번 누르면 다 클리어가 돼요. 뭐 이건 꾹 누르고 버튼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꾹 누르고 할 거 없이 그냥 바로바로 네, 클릭 한 번에 다 변화가 되네요. 네. 이거 우리
루퍼로 해갖고 밴드를 하나 만들까 생각하고 있고. 밴드 이름 루퍼 밴드네요. 네, 루퍼 밴드. 아 좋네요. 자 지금 대략적으로 우리 프리셋도 만들어 봤고 네. 이제 루퍼도 봤고 드럼 머신 종류도 봤는데 네. 지금 잠깐 써봤잖아요. 어떤 것 같아요? 뭐 이거 네. 그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네. 좀 이렇게 그 국가가 네, 네. 좀 늙어가잖아요. 네. 늙어가죠. 네, 이게, 모든 건 다. 고령화 시대에 딱 맞는 멀티 이펙트 같아요. 그렇죠. 또 G11하고 다르게 네. 좀 더 좀 더 시원해. 간소화됐고 간소화됐고 네, 좀 더 시원해. 불필요한 기능 완전히 다 없고 네. 예. 그리고 보이는 것도 시원하게 네. 보이고요. 네. 돋보기도 필요 없고 맞습니다. 아, 진짜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힘입어 한주평을 예. 처음에 네. 처음에 제가 파트 1 때 드린 거 그대로 드렸어. 노안용 멀티 이펙트 한 개 되겠습니다. 아, 네. 좋네요. 아주 성능 좋습니다. 네. 진짜 이제 너무 잘 보이니까. 네, 너무 잘 보여요. 시원시원해. 네. 그럼 저도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네. 고령화를 위한 이펙터인 거는 저도 동의를 네. 하는데 네. 갑자기 동의. 근데 여기 리모트 컨트롤이잖아요. 그러면 아이패드나 핸드폰하고 연결을 해서 내가 굳이 터치나 이런 거 안 하고 폰으로 들어가서 밟으면서 기타 맨 상태에서 네. 블루투스로 이거를 거의 모니터화 시키면서 하는 거는 그건 요즘 애들의 그렇거든요. 공연장에서도 보통 믹싱이나 네, 이거 서비스 할 때 들고 다니면서 하죠. 네 아이패드로 다 하거든요. 이런 거 보면요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그렇죠. 네 2080 맞네요. 와 기가 막히다. 네. 자 그러면 한 별점을 줄까요? 네. 자, 몇 대? 몇? 짠! 8.0 8.5 오호. 네. 저는 우선 가격이 우선 50만원 넘어가는 거에서 살짝 근데 이 안에 있는 프로세서라든지 아니면 줌이 가지고 있는 그 줌의 이름에 대한 사운드적인 것들을 좀 높게 쳤어요. 여기 안에 있는 모듈레이션이나 드라이브 좋아. 같은 A급이야, 그런 네, 퀄리티가 좀 너무 좋아서 게다가 이제 무게도 가볍고 게다가 이제 큼직큼직했던 게 이런 것들이 손이 잘 가거든요. 그렇죠. 네, 손이 가기 좋아. 작은 건 손이 안 가더라고요. 예. 제가 뭘 샀는데 예. 손이 안 가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큰 게 낫지 예, 않나. 작고 좀 조잡해 보이죠. 예, 예. 아, 이 뭐야 이걸로. 네, 예, 맞아요. 그 크기는 호불호가 있긴 한데 예. 어쨌든 저는 이제 시원시원한 큰 거에 좀 점수를 줬습니다. 예. 자, 오늘 줌 이펙터 G6와 함께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이펙터와 함께 해볼 건데 이것도 살짝 멀티스러운 그런 이펙터가 기다리고 있어서 네. 여러분하고 좀 오랜 시간 동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썬데이 기타미였고요. 줌 G6 네. 좋네요. 네, 너무 좋네요. 네. 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